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면 자기 수하 검찰총장 안 치고 둘이 뭐 무슨 짓을 못 하겠냐. 거기 네. 김건희 씨가 중간에 총매자 역할을 해가면서 네. 에, 이런 걱정이 드는데 윤석열 생각은 과거에 그 전두환이나 박정희 정치를 생각하고 네. 그걸 시도해 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현재 하는 짓들은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는 이런 선택들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정치적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이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는 거 다 알고 심지어 지금 고발 사주 의혹에는 윤석열 한동훈이 같은 단톡방에서 어떤 말을 떠들었는지가 관건이에요. 김기춘의 법무부 장관 들어오기 전에 보안사라고 하는 날개가 꺾여버린 거예요. 노태우는 그러니까 그 날개가 뿌리 뽑혀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기부한테 이 모든 것들을 주자니 안기부가 너무 비대해지면 사실 이전에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은 게 박정희 아닙니까? 네. 그 생각이 있으니까 안기부한테 힘을 못 쓸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지금 검찰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구나. 아마도 김기춘에게 그랬 겁니다. 네가 검찰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김기춘이 만들어낸 게 바로 검찰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권의 충견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 이걸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한동훈이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일아! 김성수 TV를 운영하는 김성수 평론가님 모시고 오늘 아침 한동훈 얘기 좀 주로 많이 하고 정치 평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을 하는 이 모습이 기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분명히 이걸 언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와 현재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동일한 요소가 똑같이 느껴지는 이걸 평행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91년에 91년 그때 당시에 5월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5월 27일일 겁니다. 예, 아마. 예, 예. 그때 김기춘이 법무부 장관이래요. 그렇죠. 예. 예, 그전에 이제 88년서부터 90년까지 2년 동안 꽉 채워가지고 검찰총장을 하면서 안기부와 짬짜미를 해서 굉장히 많은 간첩들을 갖다가 막 잡아내거든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다 간첩 조작이라는 게 또 예, 밝혀지는데 예, 예. 잠깐 쉬는 듯 하더니 난데없이 5월 27일에 법무부 장관을 딱 등장을 시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사전에 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초신님은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강경대 열사. 아, 그렇죠. 강경대. 강경대 명기대. 열사가 예, 예. 그때 아마 그 2월경에 변사체로 이렇게 발견이 됐을 겁니다. 2월경에 강경대 열사가 91년 2월에 변사체로 발견되니까 예. 그다음부터 이게 모두 공안정국을 몰아갔던 그리고 그 87년 그 민주화 투쟁으로 일군 계획 개혁들을 전부 뒤집어버린 노태우의 정권의 문제다. 그러면서 정말 범 민족 세력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죠. 그때 특히 가장 앞장섰던 게 학생운동권이었는데 이 학생운동권을 괴멸시킬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학생운동권들은 그때 당시에 88년 이후로 사실상 공안정국 때문에 조직들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투쟁의 방법으로 분신. 아, 분신정국이 예. 왔죠. 그때. 맞아요. 예. 그래서 강경대 열사 사망하고 막강한 그런 시위들을 갖다 조직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 한 명씩 열사들이 나오는 그런 진짜 초상집 같은 분위기들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김기춘을 법무부 장관 만들기 직전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 갑자기 김지아가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그러면서 비고를 합니다. 그게 5월 5일이에요. 어린이날. 그렇죠.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그리고 5월 7일인가 제가 그때 서강대 생이었는데 박홍이 갑자기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아, 주사파들이 그렇지. 뒤에 예. 도살려서 기획 그 분신을 한다. 아. 그런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근데 대학 총장이 얘기하고 또 김지아라고 이 사람은 완전히 민주운동을 앞장서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 출신에 네. 서울대가 나라망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못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더군다나 김지아인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상한 정국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김기춘이 딱 등장. 두 사람의 말이 너무 신빙성이 있으니 이거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강기훈 씨를 딱 지목해서 유서대필락. 예, 그 김기설 씨가 5월 8일 날 돌아가십니다. 예. 그것도 서강대에서 투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유서가 발견이 되는데 이 유서를 대필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작사건을 만들어서 그 전국을 일거에 뒤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신으로 완전히 정권이 위기에 몰렸어요. 지지율 폭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 방에 뒤집어. 그리고 오히려 운동권을 잡아라. 운동권이 나라를 망친다. 학생운동권을 괴멸시켜야 된다. 이런 일들을 연일 조선동아 중앙에서 막 써갈깁니다.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분신 장국 이후에 학생 운동이 전부 괴멸되다시피 그렇죠. 그렇죠. 거의 사라져서 오늘날까지 학생 운동이 이렇게 지리멸멸하고 거의 학생들이 나서지 않는 그런 지금 현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91년도 5월 27일에 들어와서 92년 10월 8일인가에 끝내요. 김기춘이 법무부 장관 임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분신 전국을 완전히 공안 전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운동권을 괴멸시키는 전략을 다 짜놓고 그리고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 선거 조작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10월서부터 선거 조작할 때 그 유명한 초원 복지 초원 복지 도청 사건 있었죠. 예. 그게 터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아 지금 이거를 그대로 윤석열이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들이 말하기에는 윤석열이 뭐 이 민주당의 검찰 선진화, 검찰 정상화 법안을 자꾸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해서 한동훈을 끌어와서 마치 무슨 마지막 마지노선을 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게 사실은 5월 5일서부터 김기춘과 그 일당들이 준비를 했던 작업을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지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리 한동훈하고는 작전을 짜고 있었던 법무부 장관에 올라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민정수석도 없애고 막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모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다 짜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두려운 상황들이 오는데 네. 윤석열이나 김건희 두 사람의 정권은 저는 김건희 정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주도적으로 인사도 관여하고 한동훈이 장관 같은 건 아마 김건희 씨의 입김이 컸을 거다는 보는 건데요. 네. 예, 지금 윤석열 생각은 과거에 그 전두환이나 박정희 정치를 생각하고 네. 그걸 시도해 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합당한 어떤 논리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현재 하는 짓들은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는 이런 선택들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정치적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는 걸 다 알고 심지어 지금 고발 사주 의혹에는 윤석열 한동훈이 같은 단톡방에서 어떤 말을 떠들었는지가 관건이에요. 이거를 갖다 밝히는 수사를 검찰들이 못하고 있어서 야 니들이 수사를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려면 수사권을 갖다가 진짜 수사 잘하는 사람들한테 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는 건 법치를 농락하는 거고 그야말로 법을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건 보통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걸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협치니 뭐니 이런 거 없이 그냥 전쟁하자 이거예요. 다 죽이겠다. 다 죽고 내가 여기서 또 이제 한동훈을 집어넣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김기춘하고 아주 유사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춘은 그때 뭘 획책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초심님께서는. 결국 김기춘이 획책한 거는 어떤 검찰의 공안 전국 등등 요즘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예. 그 전에 권력기관은 전두환 하면 보안사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보안사가 괴멸을 당했어요.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때문에. 예. 그래서 김기춘의 법무부 장관 들어오기 전에 보안사라고 하는 날개가 꺾여버린 거예요. 노태우는 그러니까 그 날개가 뿌리 뽑혀버린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안기부한테 이 모든 것들을 주자니 안기부가 너무 비대해지면 사실 이전에 안기부를 갖다 일부러 좀 힘을 갖다 줄였잖아요. 왜 줄였냐면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은 게 박정희 아닙니까? 예. 그 생각이 있으니까 안기부한테 힘을 못 쓸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지금 검찰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구나. 아마도 김기춘한테 그랬을 겁니다. 네가 검찰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김기춘이 만들어낸 게 바로 검찰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권의 충견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 이걸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한동훈이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매일매일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민주주의 파기 사건들 민생 파기자들만 지금 모아놓고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참담하죠. 그 정점이 이제 그 한동훈이지만 그 다른 장관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진짜 신기하다. 어디서 이런 쓰레기들만 주워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40년지기 친구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인간은 자기가 병원에 진료처장으로 있을 때 예. 그때 딸을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원의 부원장이 되니까 그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편입시켜요. 아들을 편입시킬 때는 아예 전형을 만들어요. 이건 뭐 나경원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경원
이거는 그래도 다른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쓸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더라지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대하고 관련이 없는 학교에다가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경원은 자기는 면피다 면피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정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학교의 부원장인 거예요. 의료 그 법인의 부원장인 거예요. 예, 예, 예. 의료법인 부원장이면 사실은 의대의 무슨 학장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이 앞에서 전부 다 진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위치인데 전형이 아주 특별한 전형이 만들어졌어요. 다른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막 다 들어올 수 있는 전형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조작 이런 것들은 보안사 국정원 뭐 이런 데서 했잖아요. 그런데 예. 앞으로는 검찰이 그런 조작 공작을 할 우려가 크다. 특히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면 자기 소아 검찰총장 안 치고 둘이 뭐 무슨 짓을 못 하겠냐. 거기 예. 김건희 씨가 중간에 총매자 역할을 해가면서 예. 예, 이런 걱정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잘 되짚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미 90년서부터 98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마지막 결과는 뭔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97년에 IMF로 끝나는 거거든요. 예. 나라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막아야 됩니다. 적절하게 막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로 가는 게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애초에 제가 이제 15만 구독자를 돌파한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새로운 공공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90년대를 기억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90년대가 지금 현재 우리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신자유주의의 어떤 잘못된 교육제도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90년대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90년대를 보통 우리 초심님께서는 가끔 TV를 보시면 90년대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꽤 많잖아요. 90년대로 돌아가서 뭐 아 그때 너무 좋았어 뭐 이러면서 응답하라 1997 1994 이런 것들도 그랬었고 그리고 무슨 슈가맨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90년대 너무 좋았어요. 우리 90년대 놀아 좋아요.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90년대는 굉장히 야만의 시대였다. 우리가 대선에서 특히 패배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민주 진보 진영들이 괴멸 수준의 그런 공격을 당했고 그때 중심에 서 있던 인간이 김기춘 그리고 그 김기춘의 검찰 왕국 시스템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검찰을 능가하는 권력 조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명박 때 그렇게 검찰을 많이 이용했다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실제로 않죠. 이명박 때는 예. 저도 재판 상당히 공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수십 번 재판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가장 적나라하게 검찰의 폐악질을 받던 때가 바로 90년서부터 98년 사이거든요. 이때가 제일 검찰이 진짜 자기네들의 힘을 갖다가 완전히 깨달았고 그때부터 검찰의 전관예우 이게 돈이 되기 시작했고 정말 수백억 대의 그 전관 검찰 출신의 자산가들이 등장하고 이런 게 90년 예. 그러니까 이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이때에서부터 돌아가서 우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90년대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